박신하는 기주랍니다. 일단 우리 기주는 보아하니까 다른 문제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기주가 참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응? 또 아주 이렇게 막 남자하고 이렇게 어치고 버치고 막 이러는 게 또 보이고 결혼하셨죠? 예, 결혼했어요. 남편이 있으시죠? 네. 응? 그럼 다른 남자 애인 있구만? 애인은 아니고요. 그 남동생이 지금 집에 와서 사촌 동생인데 같이 살고 있어요. 그럼 사촌 동생이 애인이에요? 그 사촌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여자가 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헤어지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만나는 그 여자가 있어요. 아줌마! 미안해요, 아줌마.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지금 아줌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. 무슨 사촌동생은 맞겠지. 한 집에 사니까. 다른 놈을 데려다가 한 집에는 못 사니까 사촌동생은 맞겠지. 근데 그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가 그 사촌동생하고 뭔 간격 있지. 그러니까 기집애가 옆에 오는 게 싫어서 그러겠지. 어따 대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. 맞아요, 안 맞아요? 아니 그 아니 그가 어딨어. 아니 그런 맞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줌마 그 사촌 동생으로 내가 봐도 올바른 놈이 아닌 걸로 보이고 낮에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. 집에서 신랑처럼 돈 벌러다가 가고 돈 벌어주러 고생하러 가면 낮에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사촌 동생 사귀고 있는 여자만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. 그 내가 떨어지게 해줄 것 같아요? 아줌마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떨어뜨려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. 지금 아줌마는 본인 거니까 다른 여자애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 떼어주라고 하는 거잖아. 사실은 동생이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. 제 도움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사촌 동생이니까 해줄 수 있어 거기까지는. 근데 그 선을 넘었잖아. 어? 둘이 섞었다 이야 말이여. 어? 그냥 사촌동생이라서 오갈 데 없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. 근데 동생도 저 좋아해요. 미친 거지 그러니까. 동생이 아줌마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아줌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아줌마도 성격이 고약스러운 데가 있고 어? 아줌마도 어디 가서 남한테 인정받고 못 받고 인덕이 부족한 사람이야.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기대기도 그러고 남편은 조금 사람이 말수도 없고 상관 안 하고 무늬만 부부야 둘이는. 그러니까 아줌마가 외롭다 보니까 사촌동생이 왔는데 어? 아줌마가 거기다 기대려고 지금 그 사촌동생하고 어? 엎어진 거 아니야. 그죠? 한 집에서 지금 남편을 놔두고 사촌동생하고 사촌누나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. 그러고다 보니까 사촌동생은 나이가 어릴 거 아니야. 그래 안 그래요? 네, 34이에요. 아니 생각을 해봐봐. 34살 먹은 애가 어? 물론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사촌 누나하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어? 그렇게 해서 둘이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이 누나하고 뭐 일평생 살 거라고 생각해?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지금 본인은 누나로서 그 여자애가 잘못되고 안 잡혀 잘잘못을 떠나서 그 여자애가 있으면 뺏긴다는 생각에 지금 그 여자하고 떨어지라고 해주는 거잖아. 응? 그래요 안 그래요? 저희는 그 여자애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. 아니 앞으로를 생각하자고. 그 남자가 언젠가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안 가겠어? 어? 그리고 그 동생을 왜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? 어? 내가 기주님이라고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말이 안 나와.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. 사촌 동생을 가지고.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놈도 똑같은 놈이고 둘 다 똑같아. 어? 둘 다 똑같으니까 어? 그 남편이 있는데도 낮에 가서 뒹굴뒹굴하고 한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사는 거지 뭐야. 부부지 뭐야 그게. 남편은 이것도 저것도 신경 안 쓰니까 어? 남편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둘이 부부로 사는 거 아니야.
어? 그게 보통 뻔뻔한 일이냐고 도대체. 어? 그 여자하고요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둘이 사세요. 어? 둘이 그 지금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 어떻게 가서 남의 집 처자 데려다가 살 그런 주제가 돼? 어? 그 사촌 누나하고 둘이서 한 집에서 그 뻣뻣이렇게 살면서 무슨 남의 집 여자를 데려다가 살라고 그래. 그냥 둘이 살아, 둘이 살게 해줄게. 둘이. 이? 동생하고 누나하고 둘이 살고, 어? 그 여자가 됐든 뭐 했든 그 남자한테는 여자도 안 붙게 해줄게. 응? 그 말이 막걸려. 그 여자 떨어뜨릴 수 있어요?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못 붙게 한다니까?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? 어? 그 남자한테는 어떤 여자가 와도 불행한 거지. 본인이 여자를 만나는 꼴을 못 봐. 이번만, 지금 요, 오늘 요번에 지금 얘기한 거, 요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. 본인은 그 남자, 저기 뭐야, 남동생한테 여자가 생기는 족족이 본인이 못 만나게 회방을 놓을 건데, 그 나머지 여자들이 얼마나 그 남자하고 만났던 여자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. 안 그래? 그러니까 둘이 살아. 둘이 살게 해줄게. 어? 그럼 계속 오면은 본인이 가서 찢어뜨려. 뭐 내가 찢어줘. 본인이 찢을 수 있는데 뭘 내가 찢어줘. 내가 못 만나게 왜 해. 본인이 다 못 만나게 다 할 건데 뭘 나한테 물어봐. 본인이 하면 되지. 안 그래? 그건 고민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네.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남동생 같은 여자가 안 붙게 내가는 해줄 수 있어. 아주. 응? 평생에 아주 그냥. 응? 걱정할 거 없어. 둘이 살아. 어? 뭐 이렇게 물어보고서 그 여자가 언제 떨어질까요? 그 여자랑 헤어지게 해주세요. 그거 답 없어요. 본인이 다 알아서 다 하는데 뭐 그게 걱정이야. 그러니까 둘이 살으라고 남의 집 귀한 집 딸 데려다가 어? 자존심 상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어? 둘이서 짝짝꿍 하면서 살아. 그러다가 뭔 천벌을 받고 살라고 그래. 응? 남편도 내가 봤을 땐 엄청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어? 그런 사람인데 호강이 겨워서 그러지. 나중에 늙어서 얼마나 추해질까를 생각해봐야지.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점집을 찾아다닌다면 점집 찾아다니지 마라. 본인이 알아서 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게 고민이다 가면 본인이 못 만나게 하는데 뭐 본인이 다 떨어뜨려 놓고 여자를 만나면은 가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라서 이렇게 점을 보냐고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?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? 둘이 살으라는 얘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가셔. 아시겠어요? 둘이 그렇게 살다가 그 남동생도 언젠간 여자를 만날 거 아니야. 본인이 얼마나 추저운 여자인지 어? 그때 돼서 현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. 죽고 싶겠지? 에? 그때 가서 울고불고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얼른 정리해서 그게 아니면 사촌동생도 얼른 내보내고 그 집에서 왜 걔를 가지고 남자로 생각해? 응? 왜 걔가 남자야? 동생이지, 이 아줌마야. 아시겠어요? 그러니 그 여자하고는 분명히 본인이 가서 또 떨어뜨려 놓을 거야. 그런 걸로 전보로 다니지 마셔. 알았어요? 네. 네? 네.